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7일 일요일, 음력으로 2월 21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중앙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시게 될 순서를 줄여서 알려드리겠습니다. 9시 11분에 조선기록영화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인민군대 사업을 견제해서 지도 전편을 보내드립니다. 10시 29분에 조선기록영화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인민군대 사업을 견제해서 지도 후편을 보내드립니다. 11시 20분에 연속편집물 민족의 정통부도 태권도 첫 번째 분입니다. 11시 33분에 과학영화를 방영합니다. 과학상식 제127호 11시 56분부터 조선예술영화를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전사들이입니다. 13시 15분에 요청무대가 있습니다. 13시 33분에 소개편집물 백오리의 새겨가는 애국의 마음 13시 51분에 과학기술 상식 잔디신께서 나서는 문제
14시에 조선 기록용과 조선노동당 제1비서이신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진행된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 14시 48분에 서계 편집물, 연구 일지에 비낀 한 과학자의 모습. 15시 1분 아동방송 시간, 옛말 할아버지, 산중의 왕이 된 고슴도치. 15시 22분에 촉촉박사, 봄에 피는 꽃들은 어떤 특성을 가질까요? 첫 번째 분입니다. 16시 3분 추억에 남는 화수석 분들, 이 시간에는 짧은 글, 또 나는 마음, 보내는 마음을 보시겠습니다. 16시 51분에 서계 편집물, 손년 대결전으로 부르는 힘있는 화폭달, 두 번째 분입니다. 16시 54분에 현지 방송이 있습니다. 원수들에게 불벼락을 내리는 심정으로. 17시에 보도가 있습니다. 17시 13분 각도 특파기자들이 보내온 소식. 17시 25분 오늘의 중앙신문 개관. 17시 35분에 병사의 고향 소식. 방문기 아들아 고향이 자랑되요다오. 18시에 조선기록용과 한평생 인민들 속에서 1. 19시 7분에 연속편집으로 만경대가 전하는 위인 전설, 위인의 탄생. 19시 21분에 연속 참관기, 태양민족의 만년제거, 두 번째 분입니다. 19시 29분에 텔레비전 기록 편집물, 태양의 모습으로 길이 빛날 불멸의 대기념비를 만경대 흉룡학원에 모신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과 김정일 대원수님의 동상, 첫 번째 분입니다. 20시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20시 19분부터 수억에 남는 용화, 조선예술용화, 조선의 별 3부를 보시겠습니다. 22시 10분 체육경기 소식, 태양절 경축 제10차 전국 농업근로자 농구경기 대회를 보내드립니다. 22시 32분에 오늘의 보도 중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오늘 보시게 될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지난 3월 인민군대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신 역사적인 화폭을 담은 조선기록영화가 새로 나왔습니다. 기록영화는 경리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적들의 광란적인 침략 전쟁 소동이 최절정에 이르러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되고 있는 준엄한 시기에 최고사령부를 최전방 초소들에 정하시고 끊임없는 전선 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면서 친히 인민군대의 전반적인 전투준비 상태를 검열하시고 화력타격 계획까지 최종 비준하신 역사적 화폭들을 통하여 반미 대결전에서 최후 승리를 이룩하고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 천만 군민의 필승의 신념과 멸적의 기상을 가슴 뜨겁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로 나온 조선기록영화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인민군대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해 전편과 후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민족의 존엄을 지켜 우리 혁명 무력은 침략자 미제와의 반간 결사전에 떨쳐나섰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 최후 승리는 자주권 수호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다. 이제와 남조선 괴뢰욕적 패당의 무모한 침략현쟁 소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긴장상태가 최졸정에 이르게 된 존엄한 정세에 대처하여 조선 정전협정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미국과의 전면대결전 최후 결사전을 선포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에 천만 군민은 피끓은 심장마다에 받아놨습니다. 모든 것을 반미대결전의 최후 승리를 위하여 침략자 미제에게 죽음을, 바로 이것이 자주적 건의병 자주적 인민으로 살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결사항전의 의지이며 불변의 선언입니다. 원수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으로, 정을 내려면 대포로, 핵무기를 휘두르면 그보다 더 위력한 다종화된 우리식의 정밀 핵파격 수단으로 무저비하게 침공해버릴 멸종의 기상을 안고 우리 혁명 무력은 정의의 총대, 백두산 총대를 더 높이 숙여들었습니다. 만일 적들이 조금이라도 움쩍하기만 한다면 이 세상 그 어디에 있건 침략의 본거지들을 모조리 초토화해버리고야 말 결사의 맹세에 철방선 초소마다에 세차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이 척척발의 존엄한 시기, 반미대결전을 진두지휘하시며 전선 철회기를 요구하시는 경례하는 최고사령관 김종은 원수님께서는 주체 백의 2013년 3월 7일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정 지역에 위치한 장제도방어대와 무도형용방어대를 또다시 시찰하셨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하여 천만 군민을 원수 경렬의 전면대결전으로 불러일으키신 경례하는 원수님께서는 한 몸의 위험도 가리심 없이 적절히 때없이 벌리는 전쟁연습 소동으로 초긴장이 흐르는 최대열정지역에 서슴없이 나서셨습니다. 자그마한 배에 오르시어 파도사나운 날바다를 헤치시며 적들과 총뿌리를 맞대고 있는 최전방 섬 초소도를 찾아 떠나신 경례하는 원수님께서는 먼저 연풍도가 지척에 바라보이는 장제도 방어대를 현지 시찰하시었습니다. 방어대에 도착하신 경례하는 최고사령관 동지를 우러르며 격정의 환호성을 펼치는 선방어대 지휘관들과 군인들, 군인 가족들. 방어대 여러 곳을 돌아보시며 전투준비 상태를 요해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적들이 우리의 영해 영토에 한 점의 불꽃이라도 떨군다면 호되게도 앞세기고 다시는 움쩍하지 못하게 아예 벌초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도 방무대 군인들이 보고 싶어 다시 왔다고 모두들 건강한 몸으로 잘 썼는가고 다정히 물어주시며 군인들의 생활을 세심히 보살펴 주시었습니다. 교양실에 들리셔서는 교양 거점답게 잘 꾸리고 정치 사상 교양 사업에 계속 큰 힘으로 군인들을 사상과 신념이 만장약된 존이 투사들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병실에 들리시어 땡감보장은 어떻게 하는가, 이번 겨울에 춥지 않았는가 물어주신 경례하는 최고사령관 동지. 방어대 군인들이 외진 소음에서도 안착된 생활을 할 수 있게 전보장을 지금보다 더 잘해줘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소로와 주변 정리를 잘 해놓으니 산재도가 달라진 것이 아닌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지대적 특성에 적합한 나무를 많이 심어 소음을 푸른 숲으로 종결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을 사랑의 한 품에 안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신 경애하는 원순이 지난해 8월 너무도 꿈만같이 자기들의 손 처서에 찾아오셨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또다시 최고 사령관 동지를 모실 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선망호대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은 경애하는 원순의 무릎으로 경정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정학령 어린이의 아버지인 군관 정금철동의 가정을 방문하셨습니다. 지난해 8월 이것을 찾으셨을 때 품에 안아주셨던 정학령 어린이를 다시 만나주셨습니다. 학령의 모색이 많이 달라졌다고 그새 큰 것이 알린다고 하시면서 어린 몸에 군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귀여우시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학령이의 도리에 어려웠다는 것을 미리 알고 왔다고 하시면서 사랑의 선물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순이 현지지도의 길에서 만나셨던 외진 솜초소의 평범한 군관의 아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토록 크나큰 은정을 보여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이들은 고마움의 격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방어대에 설치한 폭력발전기와 대양 전지판을 보시고 그 관리 운영을 잘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감시소에서 화력진지들의 배치 상태와 방어대가 타격할 적 대상물들을 구체적으로 요약하셨습니다. 남전선에서도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장제도는 자신께서 제일 중시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시면서 싸움이 터지면 방어대 군인들이 한목판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다시 모남은 바닷길을 외치시고 찾아오시어 무비의 영맹과 지략을 안겨주시고 대같은 사랑과 운정을 보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우렁찬하면서 터치는 선방대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 이제는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장제도를 자신께서도 늘 잊지 않고 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말씀 되새길수록 몸은 멀리 최전방 섬 쳐서 있어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제일 가까이 살고 있음을 더욱 뜨겁게 절감하는 선방어대 용사들입니다. 천바다 물속이 뛰어들어 마음새를 부르고 떠오르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눈물속에 바래오는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